10장입니다. 10장의 예제는 모듈이에요. 모듈은 섹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비지빌리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어떤 코드의 블럭 혹은 스코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좀 하면서 보죠. 보시면은 현재 여기 위에 크레이트라고 해서 크레이트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의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크레이트 자체가 모듈이고 이 모듈 속에 마이 모듈, 펑션, 메인 세 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현재 이 전체 메인 R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레이트예요. 크레이트라는 모듈이고 그 속에 보시면은 마이 모듈, 마이 모드라는 게 있죠. 있고 쭉 내려서 보시면은 다시 펑션이라는 게 있고 펑션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냥 펑션이에요. 뭐 다른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펑션이 있고 펑션이라는 펑션이 있고 메인이라는 펑션이 있고 이세 명이 나란히 있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 셋의 관계를 우리가 시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매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얘와 얘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스티드 모듈과 마이 모듈의 관계도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마이 모듈이 있고 그 속에 보시면 네스티드라는 애가 있고 좀 내려와서 보면 또 다른 프라이빗 네스트라는 애가 있잖아요. 모듈. 그러니까 이두 모듈, 이두 모듈과 이 모듈, 마이 모듈 간의 관계는 부모, 얘가 부모고 얘 둘은 자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얘와 얘와 얘는 시스터즈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시스터들은 서로 간의 스코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참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얘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인에서 펑션을 불러서 쓸수 있죠. 얘는 누구냐니까 시스터예요. 얘입니다. 메인의 시스터인 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메인에서. 그러니까 불러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마찬가지 메인에서 마이 모듈. 마이 모듈 얘도 메인의 시스터잖아요. 시스터를 볼 수가 있고 시스터 안에 있는 얘네들을 다볼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터에 누구를 지금 참조하고 있나요? 시스터에 펑션이라는 애를 호출하고 있죠. 그럼 얘는 얘가 아니라 시스터 내에 있는 펑션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니까 보면은 마이 모듈의 인다이렉트 액세스라는 애가 있죠. 그럼 얘가 얘예요. 인다이렉트 액세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어요? 마이 모듈 속에 있습니다. 마이 모듈의 칠드런들이에요. 차일드. 마이 모듈의 칠드런들이 이런 애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한 칠드런이 얘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또 내려와서 볼까요? 해서 이번에 네스티드에서 펑션 있어요. 마이 모듈의 네스티드의 펑션입니다. 그럼 마이 모듈의 네스티드의 펑션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의 자식의 자식이죠. 그죠?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촌수로 따지면 자매 간의 자식의 자식이니까 뭐뭐 뭐 손자 손주뻘이네. 그죠? 볼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단지 또 다른 두 번째 원칙이 있어. Child can see its parent scope를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얘가 예제가 하나쯤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현재 예제가 뭐 딱히 여기 적절한 예제는 없네요. 없는데 만약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무슨 스트럭트가 있거나 스트럭트에서 마이 스트럭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얘를 이 옆에 얘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펑션. 지금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얘의 자매 속에 있는 펑션, 또 다른 펑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 펑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펑션 입장에서는 이모뻘이죠. 선수로 따지면 이모뻘입니다. 얘가. 그죠? 얘가 이모가 되고 얘가 조카죠. 이 펑션이. 그죠? 여기서 MyStruct를 호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Let A equal MyStruct.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 있죠. Can't find the value my struct in this scope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슈퍼 이렇게 슈퍼 했는데도 뭐라고 돼 있나요? Failed to resolve undeclared type 슈퍼. 슈퍼를 못 찾겠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써겠네. 자, A에서 print A, print pn A 이렇게 하죠. A는 출력 못하죠? 왜 못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못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되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또 다시 딜라이브에서 디버그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됐나요?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경로. 그러니까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에서 마이스트럭트.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이모와 조카의 관계입니다. 얘가 이모예요. 이모, 얘는 조카. 조카예요. 조카의 바디에서 이모를 참조할 때는 이렇게 슈퍼. 먼저 어머니 세대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와 이 모듈의 관계. 그죠? 얘와 얘의 관계는 자매가 아니에요. 자매. 얘와 얘는 자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와 여기 있는 마이 모듈의 관계.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쭉 내려와서 스트럭트네. 스트럭트니까 얘와 얘가 지금 네스트기다 안에 있나요? 아니죠. 밖에 있죠. 그렇군요. 밖에 있네. 그럼 얘 마이 모듈과의 관계는 엄마가 되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관계 얘죠. 얘는 딸이죠. 딸. 그러니까 엄마냐 자매냐 딸이냐 조카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두 모듈 혹은 두 어떤 데이터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의 이런 것들은 모듈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펑션이라든가 스트럭트라든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나머지 예제들을 쭉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보시면 이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펑션 이거는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죠. 얘 어디 있는지 볼까요? 가서 보니까 얘잖아요. 얘는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얘를 데리고 있는 부모 얘가 프라이빗이란 말이에요. 아닌데 얘도 퍼블릭이네요. 그죠? 팝. 그런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지정을 해놓은 거 있죠? in create, create에 my 모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create에 my 모듈 있죠. 그죠? 여기서만 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my 모듈 안에서만. 근데 main은 다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create에 my 모듈에서만 볼 수 있다. 만약에 이걸 create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create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짠 사라졌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얘는 또 왜 안 되나요? 프라이빗 펑션, 마이 모듈의 프라이빗 펑션입니다. 얘 들어와서 보면은 얘예요. 얘는 마이 모듈 자체가 프라이빗이고 그런데 자매간이니까 볼 수가 있어요. 얘가 프라이빗이에요. 얘는 지금 현재 프라이빗이긴 하지만은 메인과 마이 모듈의 관계, 메인과 마이 모듈의 관계는 자매간이에요. 자매간이니까 얘가 프라이빗이라 하더라도 서로 자매간은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자매들끼리는 방 안에 있는 것들 막 보고 막 뭐 물건도 공유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집 식구, 이 집 딸과 저 집 딸이 서로 뭔가를 공유하진 않죠. 한 집안, 부모가 갔다고 할 때 자매들 간에는 서로 안에 있는 것을 공유합니다. 서로 프라이빗이라 하더라도. 메인도 프라이빗이고 다 프라이빗이에요. 마이 모듈도 프라이빗이고 그리고 메인도 프라이빗입니다. 현재 표시는 안 돼 있죠. 표시 파블릭이 안 돼 있으면 여기 팝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프라이빗 무조건 프라이빗이 되죠. 그죠? 팝이 안 돼 있잖아요. 이제 자, 지우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나중에 언제 팝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메인에서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펑션. 마이 모듈의 프라이빗 펑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 모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프라이빗이란 말이에요. 왜 프라이빗이냐니까 앞에 팝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원칙을 안 할까요? 자매의 스코프를 볼 수 있습니다. All sisters can see each other's scope. 서로의 스코프들. 뭐 쉽게 말해서 스코프는 다른 말로 하면 룸이죠. 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룸. 룸. 근데 단
if not private. 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my module, my module과 my mode와 밑에 있는 main. main은 서로의 자매간입니다. 자매간이니까 서로의 방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자매가 얘를 private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rivate 되니까 얘네들끼리 얘는 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얘와 얘 사이는 또 자매간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얘와 얘는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볼 수 있어. 얘가 얘를 불러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private 펑션을 호출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와 이 메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얘는 조카예요. 조카이고 메인은 이모잖아요. 이모. 얘는 이모 역할이죠. 상대적으로. 이모. 이모가 조카 딸의 프라이빗을 볼 수, 프라이빗 방.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조카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다시. 그럼 얘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가 파블릭이면 되겠죠? 파블릭. 자, 파블릭입니다.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이게 이 얘잖아요. 자, 밑에 있는 얘도 볼까요? 얘도 아, 얘였구나. 보는 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my module의 nested의 private 펑션입니다. my module의 nested의 private 펑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nested가 public이긴 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메인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모 조카. 조카의 조카. 조카이고 얘는 조카의 딸입니다. 조카의 딸. 그러니까 조카의 딸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카 손주라고 그러나? 손주. 손주 역할이에요. 근데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얘가 프라이빗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를 볼 수 있는 건 누가 볼 수가 있어요? 얘의 자매들인 얘들이 볼 수 있어요. 얘들. 얘들. 그렇죠? 얘도 할머니가, 이모 할머니가 볼 수 있게 하려면은 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려와서 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나머 밑에 있는 얘기도 볼까요? 이번에 my module의 private nested의 펑션입니다. my module과 my module의 private nested 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메인이 볼 때는 얘 누가예요?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죠. 그죠? 자매의 딸이에요. 그죠? 걔의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를 보려는 거잖아요. 얘. 근데 조카의 딸을 보려고 싶은데 조카의 딸입니다. 현재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관계는 둘의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지금은 이 펑션과 이 펑션과 메인과의 관계입니다. 메인은 얘한테 이모 할머니가 되고 얘는 조카의 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파블릭이란 말이에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조카가 프라이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카를 볼 수 없으니까 조카의 딸도 볼 수 없는 거죠. 볼륨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를 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자, 마지막 예제도 보겠습니다. my module의 private nested의 restricted 펑션이 있어요. private nested의 restricted. 얘도 마찬가지 팝입니다. 팝이니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create니까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create 소속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못 보는 이유는 얘를 품고 있는 얘. 얘도 파블릭이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메인 모듈로 해봤을 때는 얘가 뭐예요? 조카. 조카가 아닌가? 저 볼게요. 쭉 올라서 마이 모듈 랩 nested가 있고 pop module private nested 있고 얘도 pop이고 안 볼 못 볼 이유가 없는데 뭐 그러네 에러 메시지가 없네요. 저는 여기 에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조금 여러분들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서 이 원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부모고 얘가 딸이에요. 얘와 얘의 관계는 부모의 딸의 관계고 얘와 얘의 관계는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가 되고 얘와 얘의 관계는 자매의 관계가 되고
예와 예의 관계는 이모와 조카의 관계고, 그죠? 그리고 예와 예의 관계는 마찬가지 부모와 딸의 관계고, 엄마와 딸의 관계죠. 예와 예의 관계도 얘가 이모가 되고, 얘는 조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속에 뭐가 또 다른 게 있다. 이 모든 펑션이 하나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얘와 얘의 관계는 부모와 딸의 관계고, 그죠? 얘와 얘기도 펑션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사촌지간이 되는 거고, 사촌, 이종 사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얘와 얘의 관계는 이모 할머니와 조카 손주의 관계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얘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로만 지정하면 됩니다. 경로. 얘가 얘를 보려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얘의 딸의 딸 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려면 한 가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셋. 얘는 퍼블릭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두 개, 이 둘은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자매지간이잖아요. 얘와 얘는 자매지간이니까 서로 퍼블릭이 아니라도 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자매지간은. 그죠? 그런데 얘와 얘는 자매지간이 아니죠. 이모와 조카의 관계잖아요. 보기 위해서는 얘가 퍼블릭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를 보려고 하더라도 메인에서 얘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메인이 먼저 여기로 가야 되고, 마이 모듈로 가야 되고, 프라이빗으로 가야 되고, 다음에 펑션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와 얘가 둘다 퍼블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얘는 퍼블릭인데 얘가 퍼블릭이 아니다. 얘가 퍼블릭이 아니면 얘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천천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고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